유리함 스파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리식 예상하는 방법 조금 했었죠. 그리고 특강 파트에서 비르식 가비에리라는 파트도 수업했습니다. 수업 빠졌던 사람들은 다 몇 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몇 건 넣고 문제 안 풀리는 거 모르겠는 거는 다시 질문하시면 돼요. 그거는 쌤하고 시간 맞춰서 카톡 주거나 하면 쌤하고 시간 맞춰야 되죠. 지금 보강이 가능할 시간대면. 자, 유리함수의 뜻이라고 나옵니다.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 자체가요 쉬워요. 함수 중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가장 쉽습니다. 근데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성질만 알고 있고 그리고 포인트만 잘 잡아내면 돼요. 뭐든 함수는 2차 함수도 포인트만 잘 잡아내면 되고 1차 함수도 포인트만 잘 잡아내면 되고 어떤 함수는 포인트가 나 있어요. 그 포인트만 빨리 캐치하면 문제 답은 다 보입니다. 자, 유리함수는요 우리 유리식에서 만들어진 함수인데 유리식이 뭐였어요? 유리식은 다항식이랑 분수식이랑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때 문자가 지수 뭐라고 하면 분자에 있을 때 문자가 분자에 있을 때는 우리 뭐라 불렀어? 다항식이라 불렀죠? 맞니? 그래서 1차식, 2차식 함수 따지면 1차 함수, 2차 함수야. 근데 분수식도 있었어요. 분수식은 분모에 문자가 들어오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때도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는 걸 배우기 위해서 건분수도 배웠고 분분수식도 배웠고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분모에 문자가 있는 분수함수와 분자에 문자가 있는 다항함수 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제대로 배울 파트는 유리함수는 통틀어서 나오는 말이지만 분수함수에 대해서 파고들 겁니다. 이미 1차 함수와 2차 함수는 제대로 배웠죠. 3차 함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항함수는 1, 2차는 지금 다 배운 상태고 유리함수에 대해서 그것도 분수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다. 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유리함수의 특징입니다. 유리함수의 특징 여기 나오는 요거부터 먼저 봅시다. 일단 분모에 x가 들어가 있어요. 분모에 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수함수고요. 분수함수의 대표적인 우리 유리함수로 부르니까. 그리고 k는 0이 되면 안됩니다. k가 0이 되면 어떠한 현상이 돼요? k가 0이면 무슨 함수가 되지? y는 0이죠. 분자가 0이면 무조건 0이야. 따라서 y는 0, 상수함수로 바뀌어버립니다. 맞지? 그래서 k는 0이 되면 안된다. 자, 그리고 이 k를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비례상수라고 얘기도 합니다. 언제 얘기했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와 반비례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정비례는 직선이고 반비례는 원점의 대칭이 쌍곡선입니다 하면서 배웠거든요. 그거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이고 일단 봅시다. 정의역과 치역을 모두 0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다. 자, 이거는 요 그래프에 해당하는 거지 유리함수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패스. 오케이? 잠깐 패스. 자, 정근선은 X축, Y축이다. 요것도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정근선이라고 나옵니다. 정근선은요, 아주 가까워지는데 만나지는 않아요. 유리함수가 이거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맞니? 그러면 정근선은 뭐냐면, 얘는요, 쌤 계속 감수함수예요. 요 부분 확대해가 보면요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요 부분 요렇게 해가지고 일직선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확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보이는 거야.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맞지? 우리가 봤을 때는 뭘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일직선처럼 보이는 거죠. 맞니?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직선과는 절대 만나지 않으면서 한없이 가까워지긴 해. 오케이? 자, 그래서 그때 요 직선을 보고 우리는 정근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지금 정근선이 포인트입니다. 내가 결론만 먼저 얘기하자면 유리함수는요 정근선의 교점인 대칭점이라는 것만 찾으면 문제의 90%는 해결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칭점이라는 것만 찾으면 돼요. 그 대칭점이라는 것은요 정근선의 교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요. 예로. 자, 난 이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맞지? 어떠한 그래프가 있어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대요. 또 이렇게 나온대요. 자, 요게 어떠한 유리함수의 계형이거든요. 됐니?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게 X축으로 나와있고 얘가 Y축으로 나와있거든. 맞아요? 맞지? 근데 실제로 이거는 X축은 아니야. 요렇게 나와있는 이러한 선과는 만나지는 않고 있어요.
얘도 언젠가는 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계속 내려가. 얘도 이쪽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만나진 않아요. 또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죠. 요것도 요거 만날 것 같고 만날 것 같은데 안 만납니다. 이러한 선을 우리는 정근선이라고 본단 말이야. 됐니? 그럼 얘는 X축의 평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불러요? Y는 뭐? 라고 읽겠죠. 얘는 X는 뭐? 라고 읽습니다. 맞죠? 됐니? 그래서 정근선은 항상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근선은 요 그래프일 때는 뭐가 된다? X축과 만나지 않고 Y축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정근선이 X축과 Y축이 다 되는 거지만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되진 않겠죠. X축이 여기 있고 아니 Y축이 여기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프가 평행이동한 걸 배우니까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의 개념은 일단 쌍곡선이다 라는 게 중요한 거고 자 정근선만 찾아내면 문제를 빨리 푼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K 비례상수가입니다. 비례상수가 0보다 크면요 항상 일반적인 모든 비례상수 또는 기울기 최고차의 개수 이놈들이 0보다 크면요 항상 오른쪽 위에서 시작하는 그래프가 나타나요. 1차 함수 기울기가 A죠. 최고차의 개수 A가 양수면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2차 함수 A가 양수면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맞죠? 맞아요. 3차 함수 모르지만 양수면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4차 함수 모르지만 최고차항이 양수면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알겠니? 자 근데 유리함수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K가 양수면요 오른쪽 얘는 두 가지를 그려지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한 개 그리고 왼쪽 아래에 하나 그리는 거야. K가 음수면 이렇게 두 개 그려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K가 양수일 때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오케이? K가 음수일 때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모양만 보세요. 모양만. 지금 정근선 이런 걸 볼 필요 없어요. 문제마다 다 달라지니까. 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근선이 X축과 Y축일 때는요. K가 양수이면 1, 3, 4 화면 지나고 K가 음수이면 2, 4, 4 화면 지나요. 이렇게 했을 때 1, 3 지나죠. 이렇게 했을 때 2, 4, 4 화면 지납니다. 맞죠? 됐나? 자, 내가 지금 딴 거 아무 표시 안 했어요. 정근선만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정근선에 따라서 이 답 다 달라집니다. 알겠어요? 정근선부터 찾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요거 절대값 K의 값이 커질수록이라는 말은 절대값 K의 값이 커질수록 얘는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어진다 됐는데 숫자만 보라는 거지. 절대값 K라는 거는 숫자의 크기만 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원점 이렇게 했어요. 근데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요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오른쪽 위만 본다면 근데 Y는 X분의 100을 본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점점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원점에서 만약에 Y는 X분의 그러니까 2X분의 1이죠. X분의 2분의 1 뭐 그거 표기편하면 X분의 0.5 이렇게 되어있다 치자. 그냥 만약에 얘로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 얘보다 어떻게 돼요? 위쪽에서 내려온 건 비슷한데 이렇게 더 안쪽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야? K는 그냥 단지 하는 역할이 뭔데? 비례상수 K가 하는 역할은 그냥 모양을 결정짓는 거예요. 어느 쪽이 있느냐를 보는 거고 맞죠? 몇 사문 쪽으로 들어가 있느냐 보는 거고 정근선의 교점인 요 점을 우리 대칭점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칭점에 가까워지냐 멀어지냐 그러니까 모양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봐봐. 이 K값하고 대칭점, 요 정근선의 교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 흔히 배웠던 2차 함수에서 최고차항의 개수 A와 꼭지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맞지? A가 절대값이 작으면 폭이 넓어진다. A가 크면 폭이 좁아진다 했지만 꼭지점은 그대로잖아. 맞지? 그래서 A값하고 꼭점하고 관계없듯이 얘도 K값하고 대칭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K는 단지 뭘 뜻하는 거고 그래프의 모양만 나타내주는 거고 대칭점은 그냥 이 그래프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건 그래서 알아놔야 된다. 2번 4번은 지금 알아놔야 돼요. 2번 다 알아놓은 게 아니고 정근선을 구하라. 그리고 K값이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자 요 정도 알아놓으면 되고 원점과 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직각삼각선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지금 계속 X축, Y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 이게 요거는 잠깐 지우고 쌤이 해봐. 이게 뭐 Y는 3, 요게 X는 1 요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이게 전부 어때요? 1,3이죠 맞지? 점근선은요, 아까도 쌤 했지만 점근선은 일반적으로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안 그러면 너희가 X축하고 헷갈리거든요. 그럼 실제로 쌤이 요거를 바꿔줘야 되겠지? 귀찮으니까? 오케이. 자, 이게 점선이잖아, 맞지? 그럼 X축은 어디 있어요? X축은 3만큼 떨어졌을 때 이게 X축이겠지? Y축은 요게 3이니까 요렇게 있겠죠? 이게 X축, Y축이야. 그럼 점근선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쪽도 그래프는 마찬가지, 원래 들었다면 요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맞죠? 흰색도 마찬가지 대칭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아니, 요거하고 대칭되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피지컬이 안 나요. 일단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됐죠? 대칭점 알면 되는데, 내가 지금 5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들은 항상 어디에 대칭이냐면 대칭인 직선 이거야. 셀을 다 써버렸네. 자, 요 점에 45도로 그어지는 이거, 이거에 뒤집어버리면 겹쳐지겠죠? 맞죠? 데칼코마니 접으면 얘는 왜 웃는데? 너 데칼코마니 뭔지 몰라? 미술 배웠잖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도 겹쳐집니다. 그래서 얘는 Y는 X, 그러니까 요거 포인트는 뭘 봤냐, 기울기만 보세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기울기를 가진 놈하고는 대칭입니다. 알겠어요? 알겠니? 됐죠? 대칭점을 지나면서 Y는 X,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는 무조건 뭐가 된다? 대칭이 됩니다. 자,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므로 그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이것도 이 그래프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말입니다. 알겠죠? 역함수는 원래 Y는 X의 대칭이지. 그럼 여기서는 Y는 X가 어디 있어요? 여기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이게 Y는 X일 거 아니야. 원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니까. 그럼 이거 뒤집으면 똑같은 모양 안 나옵니다, 이거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만 알면 돼? 유리함수는 점근선 알아내면 되고, 그 다음 뭐 알아내면 되고, 점근선이랑 대칭점 알면 돼. 그게 끝이야. K값에 따라서 뭐만 알면 되고, 양수이면 1, 3, 4 오면 모양, 음수이면 2, 4, 4 오면 모양. 맞지? K의 절대값이 클수록 대칭점이 가까워지고, K의 절대값이 클수록 대칭점이 멀어진다. 이게 포인트고 끝이야. 자, 뒤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얘들을. 자, 봐라. 평행이동 시켜요. 내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대칭점부터 찾으면 돼요. 대칭점이라는 건, 봐봐, 원래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한다 라고 평행이동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어떠한 함수, 도형의 평행이동은요, f(x,y)는 0입니다 라는 어떠한 함수가 있었어요. 우리 앞에서 이렇게 적입니다. 이거를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고요,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자 하면 어떻게 돼, 이거? fx-p,y-q는 0 이래 나왔거든. 이게 뭐였어?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라 하면 X 대신에 X-P 집어넣으란 말이었거든. Y 대신에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라 하면 Y 대신에 Y-Q 집어넣으란 말이었거든. 따라서 Y는 X분의 K라는, 이게 일반적인 표준형이지. 맞죠? 기본형이지. 표준형이기보다는 기본형이죠. 기본형을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라 하면 식은 이렇게 바뀌어요. Y 대신에는 Y-Q 집어넣어야 되고, X 대신에는 X-P 집어넣어야 되고, P 대신 K는 그대로. 맞니? 따라서 이 Q만 좀 이쁘게 넣으면 Y는 X-P분의 K 플러스 Q가 되어버려. 맞니? 자, 그래서 이게 이래 나온 거야. 됐어. 그러면 얘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거든. 맞지? 자, 어차피 평행이동을 하든 대칭을 하든 우리는 중요한 거는 대칭점이야. 대칭점은 점근선의 교점이라 했어요. 자, 봐. 원래 우리 아까 기본형부터 볼게요. 쌤, 원래 기본형은요, 자, 한번 봅니다. K가 양수라는 가정으로 갑시다. K가 양수라는 가정으로 가면요, 쌤, 얘는요, 자,
정근선이 뭐예요? 정근선 X축, Y축이었잖아 기본형은 맞지? 그러면 이게 정근선이었어요 선생님 이게 정근선이었어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요렇게 나왔어 맞아 요렇게 나왔거든 그래서 요거 대칭점의 교점이 0,0이었어 근데 선생님 얘를 평행으로 짓습니다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렇게 평행으로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얘는요 그래프가 달라집니다 왜? X축으로 자 이 점도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으로 시키고 이 점도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으로 시키고 이 점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으로 시키고 맞죠? 맞니? 정근선도 어떻게 돼요? X축으로 P만큼 평행으로 시키고 Y축으로 Q만큼 평행으로 시켜야 돼요 다 따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기준 하나만 알면 되잖아 다른 말로 예로 들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얘가 지금 1,2를 꼭점으로 하는 그래프였어 맞지? 그러면 이거 평행으로 시켜서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얘가 3,4가 됐으면 이 점도 이렇게 바뀌었겠지 맞죠?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 있잖아 얘들 둘이는 그럼 이 점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했다는 거야 맞지? 이 점도 마찬가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하면 이 점이 되겠지 맞죠? 모양은 절대 영향이 없어요 마치 똑같이 따라가니까 그건 평행이동하니까 K값은 전혀 상관없고요 모양이니까 맞아요 그래프만 옮겨주면 돼 그러면 그래프 옮겨봅시다 그럼 정근선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정근선도 X축으로 P만큼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꺼지겠죠 Y축으로 Q만큼 정근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요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잘 보입니까? 쌤 시선을 보여줄게요 이게 지금 정근선이야 정근선 알겠어요? 정근선 이동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근선이 어떻게 이동했어요? 0,0에서 P,Q로 이동했겠죠 X축으로 P만큼 갔고 Y축으로 Q만큼 올라갔으니까 대칭점도 똑같이 이동할 거란 말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내가 뭘 물었어? 대칭점만 알면 된다 했지 대칭점만 알면요 이 그래프가 어디에 그려지는지도 알고요 그래프의 모양은 어차피 평행이동이랑 똑같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맞죠? 얘가 몇 사원면을 지나가는지도 알게 되고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대칭점만 빨리 찾으면 된다 자 일단 볼게요 자 쌤 이제 요래놓고 한번 보자 보기만 보면 됩니다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하면 얘가 됩니다 설명했고요 당연히 pq마q가 대칭점이 되겠죠 이거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니까 맞죠? 정근선은 x는 p, y는 q입니다 지금 전부 다 pq 때문에 다 바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q가 나올 수 있는 건 대칭점이기 때문에 대칭점만 넣으면 돼 찾으면 된다 맞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유리함수 문제 녹화 영상 돌아봐봐 틀려보면 계속 쌤 대칭점 대칭점 하고 있어요 알겠니? 대칭점만 알면 됩니다 이거 나오면 정근선 x는 p, y는 q 만약에 대칭점이 2,3이면 정근선은 x는 2, y는 3이야 알겠어요? 자 정의역은요 봐봐 x는 p가 아닌 겁니다 또 p, q 나옵니다 맞죠? 왜냐하면 얘가 이동했어 어차피 이 y, x의 값은요 왼쪽으로 한없이 가지만 이 p나 안 만나거든요 여기에도 오른쪽으로 p에 가까워지지만 p는 만나지 않아 따라서 모든 정의역은 p 뺀 나머지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p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y도 마찬가지 q를 제외한 나머지예요 됐죠? 전부 다 얘하고 연관이 있어요 대칭점 그 다음에 이 두 정근선은 두 정근선의 교점이 p,q죠 P,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풀바이는 게 뭐고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대칭되게 하는 직선이 45도짜리 두 개 나온다 했잖아 맞지? 걔는 무조건 어떻게 꺼진다? 요렇게 꺼지는데 기울기 1이 꺼지면서 대칭점 진하게만 퍼주면 돼 또 요렇게 진하게만 퍼주면 돼 당연히 편하게 하겠죠? 자 이거 밑에 식 이렇게 안 읽어도 돼요 이렇게 안 읽어도 됩니다 뭐라 하면 돼? 봐봐 요 점이 내가 만약 2,3이라 치자 맞죠? 그러면 누가 기울기 Y는 1X 오롯이 1을 시작하잖아 근데 이 집으로 3 나오라고 하면 안 돼 그럼 얘는요 y는 마이너스 x인데 2,3 지나니까 여기 뭐 있으면 돼 1을 쓰면 되잖아 맞죠?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렵게 할 필요는 없어 당연히 전제는 대칭점을 안다는 과정이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요. 자가 요렇게 주면요. 대칭점을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봐봐. 쌤이 금방 넘어와 버렸는데 그냥 다시 적어줄게요. 잘 봐라. 빨리 파는 방법. 얘가 아까 봤지? 대칭점은요. 그럼 이제 편하게 쌤 분모 0 되게 하는 값이 대칭점이에요. 일단 전분선. 그리고 뒤에 따로 혼자 있는 놈이 전분선입니다. 이거 두 개 같이 읽어서 좌표를 읽으면 대칭점 됩니다. 알겠니? 그러면 y는 x-2에 3-1 일어났으면 얘 대칭점은 뭐야? 2, -1입니다. 그럼 그래프 대충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2, -1 전분선 끊고 맞지? 그 다음 얘가 지금 3이가? 3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대칭점 기준으로 1, 3 모양으로 그리면 된다고. 양수니까. 맞죠?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끝. 알겠어? 자. 자,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나왔는데 요렇게 됐으면 찾기가 쉽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됐으면 애들 다 찾으니까 뭐 어떻게 시키냐면 통분을 시켜놔버려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따위로 만들어놓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 따위로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요렇게 바꿔야 되죠. 다시 돌아가서 2차 함수 걸로 보면 표준형이 나왔으면 보기 쉬운데 일반형으로 나오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 변형인가 만들어야 되잖아. 맞지? 그거하고 똑같아. 요 따위로 나오면 요런 기본형의 형태로 바꿔줘야 돼. 오케이? 자, 요거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건데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쉬워요. 우리 앞에 유리식 파트에서 쌤이 분수의 꼴 여러 개 있었어요. 뭐 있었어? 분리연결이었죠. 결합형이 있었어요. 결합형은 뭐 대충 이래 이래 묶어도 된다, 이래 이래 묶어도 된다 내가 얘기했었습니다. 외울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고 수업했다. 맞지? 그 다음 중요한 건 내가 세 개 했어. 분리형이랑 부분분수식이랑 아, 왜 울리냐? 내 목소리 왜 그러나? 자, 아, 뭐지? 자, 다시 분리형이랑 결합형이랑 결합형은 아니라 했다. 이거 와이프라. 다시 미안. 내 원래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울렸니? 미안하다. 자, 분리형이랑 부분분수식이랑 범분수식 세 가지 말면 된다 했어요. 알겠니? 근데 그 분리형이 내가 그때 설명할 때 뭐라 했었냐면 지금은 많이 안 쓰는데 유리함수 가면 많이 씁니다 라고 얘기했어. 알겠니? 지금 유리함수죠. 자, 분리형 종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 다음에 쌤은 예로 보여주는 게 제일 편하죠, 우리. 이 식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문자가 더럽게 나오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Y는요, 자, 보세요. 중요한 거 합니다. 이거 모르면, 분리형 이거 못 바꾸면 유리함수 풀지는 못해요. 자,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 OX. 이렇게 됐다. 이거 대칭점 구하라 하면 요령으로 이걸 어차피 우리 한번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알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바꿔봐야죠. 분리형이라 하면 분모는 건들지 마라. 됐어요? 그러면 분자도 똑같이 복사. 됐죠? 했는데 원래 분자가 x 플러스 3은 아니잖아. 맞지? 얘가 얼마야? ox지? 그럼 나도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OX가 있어야 되니까 앞에 뭐 곱하자? 5 곱하자. 자, 5 곱하고 보니까 OX 플러스 5가 나와버렸지. 플러스 15가 나와버렸죠. 그러면 플러스 15 필요 없죠? 다시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뭐 한다? 마이너스 15. 자, 봅니다. 이래 나오죠? 이때 어떻게 한다? 분리형 내가 쪼개면. 이렇게 한번. 분리형 이거 있잖아, 원래. 기억나죠? 이렇게 한번 계산하고, 이렇게 한번 계산하고 되었거든. 분수. 자, 계산할게요. 요렇게 한번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오. 요렇게 한번 계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분자점 볼게요, 그거는. 요렇게 나오나? 네네. 이해돼요? 네. 요게 분리형이요. 그러면 요걸 조금 더 쌤 이쁘게 적어놓을게요. 그러면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5 플러스 5가 되죠. 네. 맞지? Y는. 그러면 끝났네? 대칭점 눈에 보입니까? 네. 분모 연결은 얼마? 마이너스 3, 뒤에 뭐 붙었어? 오. 그러니까 얘는 대충 뭐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이 지금 뭐고 마이너스 3,5라는
점이고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y는 5고 맞지?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3 뺀 나머지 부분이고 치역은 y는 5를 제외한 공역은 나머지 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고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음수니까 뭐 이래 이래 그려지겠고 다 된단 말이야. 알겠어? 네, 불리역만 알면 돼. 그래서 불리역을 초기에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가끔 문제 보면 쌤 분모에 이따위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자 이래 나왔어요. 쌤 분모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얘가 나오면요 2x 플러스 r을 그대로 적어줘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요 계산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묶어내세요. 최고창고 그럼 얼마 돼요? 2에 x 플러스 2입니까? 그럼 난 뭐만 필요하면 돼? x 플러스 2만 필요하면 돼. 뭐하고 똑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하고 똑같냐 하면 루트 12분의 1 유리화시킬 때 루트 12 정리해도 되지만 2루트 3에서 루트 3만 정리해도 계산 더 빠르지 이게. 맞지?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이거 위에 똑같이 2x 플러스 3 만들어 놓고 풀어도 똑같은데 나중에 정리하다 보면 너가 헷갈리거든. 식이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단, 분자가 지금 뭐로 생겼어? 3x로 시작하잖아. 그럼 나도 뭘로 만들어주자? 3 곱하자. 그럼 3x 플러스 6이 되는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뭐 하자? 마이너스 7 하자.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죠? 요거 이렇게 한번 하면 2분의 3. 좀 이따 적어줄게요. 됐나? 그 다음 요렇게 먼저 하면요 2에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7이가 맞죠? 자 이거 비례상수 얼마야? 비례상수 k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비례상수 비례상수 k값 얼마?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7 플러스 2분의 3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본문수 쓰면 암호 바뀌었으면 2x 1은 어죠? 네. 맞지? 그래서 분모의 요소가 있으면 비례상수는 요게 되는 거야. 네. 알겠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분자에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어떤 형태 이렇게 있고 이거에다가 앞에 곱해져 있는 거야. 원래는 k라는 부분 얘는 지금 뭔데? 2분의 마이너스 7이라는 걸 곱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나?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얘는 당연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정근선 뭔데요? 대칭점 마이너스 2, 2분의 3이죠. 맞지? 또 그래프 그리고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몇 사오는 방향으로? 2, 4 방향으로 됐나?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 풀려고 보니까 굳이 비례상수를 안 구해도 되는 문제가 있더란 말이지. 알겠니? 비례상수값까지 구하려고 하니까 왜 비례상수는 모양이지 그래프의 모양까지 건드리는 문제는 이렇게 다 분리형으로 시켜야 되는데 모양을 안 봐도 되는 문제가 있어. 대칭점만 묻고 있대. 그럼 모양하고 내가 상관없다 했죠. 대칭점은 그럴 때는 빨리 풀어야 되잖아. 맞지? 빨리 풀 때 어떻게 하냐. 아까 내가 대칭점 뭐였죠? 이거 대칭점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3, 콤마 5였지? 맞니? 그게 뭐냐 하면 일단 똑같이 분모에 응대는 거 맞나? 그리고 5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x의 계수의 상수 최고차만 보는 거죠. 1분의 5죠. 그러니까 요렇게 봐도 대칭점은 바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봐봐 요거 얼마니? 0 대기하면 마이너스 2 콤마 아까 마이너스 2 콤마 2분의 3이었지? 얘도 마찬가지 x의 계수 요렇게 읽으면 2분의 3. 그래서 대칭점만 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걸로 푸는 게 맞는 거죠. 굳이 다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되겠니? 내가 지금 계속 예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설명이 너무 길어져요. 지금 우리 설명만 40분 가까이 되는데. 자 일단 그 다음 유리함수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는 뭐예요? 우리 역함수 어떻게 배웠지? 역함수 하면 그냥 뭐 딱 떠올려야 되는 게 뭐야? 어디에 대칭이고? 어? 아니야. 역함수는 x축, y축 한꺼번에 대칭이다 해도 돼. 근데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지. 맞지? y는 x의 대칭이면서 식을 구할 때는 아야 식을 구할 때는 x랑 y를 뭐 하는데 바꿔놔도 돼. 여기 본다. 얘 역함수합니다. 이거 y는 빨리 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cx 플러스 d죠.
ax 플러스 b입니다. 맞죠? 이거 역함수하자. x 대신에 y 집어넣고 y 대신에 x 집어넣읍시다. 그럼 얼마 돼요? x는 cy 플러스 d 그 다음에 ay 플러스 b 이래 돼요. 이거 y 눈으로 바꿔야 제대로 된 함수잖아. 맞지? 양변에 cy 플러스 d 곱하면 x의 cy 플러스 xd는 ay 플러스 b 이래 되나? 맞죠? y 눈으로 넘겨가면 y 있는 거 다 왼쪽, y 없는 거 오른쪽. 그러면 xcy 마이너스 ay는 원래 제 넘어오면 마이너스 xd 플러스 b 이래 나옵니까? 맞죠? 자, 그래서 양변에 지금 요거 이제 묶어낼 수 있죠. y를 묶어내면 xc-a의 y는 마이너스 dx 플러스 b 요까지 맞죠? 양변은 뭘로 한다? 요거 나눠버리면 되나? 그럼 y는 자, 저 2분의 적을게요. cx-a 마이너스 dx 플러스 b 이렇게 바꾼다는 거야. 근데 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귀찮은 거지. 자, 어려운 건 아닌데 보니까요 쌤, 여기 있는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놈하고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니까 역함수 캐봤자 요거 두 개만 바뀌어요. 딱 어, 왜 이게 c가 되냐. 근데 어? 아, 이거 잠적었어? 미안. 이게 A, B, 이게 C, D네. 미안합니다.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얘들 둘이만 뭐가 되는 거야?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맞죠? 또 얘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들 둘이가 위치 바뀌면서 부호까지 반대로 바뀌면서 가. 그럼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얘로 보면 Y는 2X-1에 4X 플러스 3이 되어있어. 맞나? 진영아, 이거 대칭점 뭐야? 아, 대칭점 뭐야? 2분의 1, 2죠? 맞니? 네. 어, 그리고 이거 역함수가 얼마인데? 자, EX, 얘는 그대로 나왔지? 얘, 그렇지. 내려오면서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는 올라가면서 플러스 EX. 이렇게 된다. 됐어요? 네. 자, 문제로 갑시다. 드디어 문제다. 이제 다 된 거야. 자,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래요. 진짜. 자, 갑니다.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래요. 일단, 딴 거 필요 없어. 뭐부터 찾아? 대칭점. 찾지 말라고. 자, 대칭점 뭔데요? 얼마? 그러면, 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면, 맞니? 대칭점은요? 마이너스 1, 3. 요렇게 나옵니까? 네. 맞죠? 이건 요 마이너스 1이고 여기 3. 됐죠? 그 다음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요. 얘 얼마니? 4. 양수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 그려주면 되나? 네. 또 이래 그려주면 되죠? 네. 끝. 그 다음 정의역 봐요. 말로 합시다. 정의역. 마이너스 1 빼고 전부 다. 맞나? 안 만날 거니까. 치역. 3 빼고 전부 다. 맞죠? 정근선은요? X는 마이너스 1, Y는 3. 끝. 자, 얘 구합시다. 자, 근데 얘는 그래프 그리려고 하니까 비례상수 까봐라 몰라. 대칭점은 구할 수 있다 맞지? 네. 근데 비례상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불리형 쪼갭시다. 그럼 얘가 X 플러스 2인가요? 네. 그럼 2에 X 플러스 2인가? 네. 여기까지 따라오나? 네. 그럼 풀면 2X 플러스 4 나옵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따라와서 이제 정리할게요. 뭐 뒤에서 먼저 넣는 게 이쁘다.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인가? 네. 플러스 2 나옵니까? 네. 따라와서 얘 그래프는요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대칭점은 뭔데요? 마이너스 2, 대칭점은? 마이너스 2, 2. 그러면 마이너스 2 여기 이렇게 꺾고 2 여기 이렇게 꺾으면 되죠. 그리고 얘는 양수의 음수야. 비례상수가 음수. 그럼 그래프면 음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지. 네. 단 요거 그릴 때 좀 제대로 그려. 여기는 어차피 한 점밖에 안 만나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두 개 만날지 한 개 만날지 두 개 만날지 몰라요. 안쪽으로 그릴지. 맞죠? 요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때는 그냥 x 0 넣으면 되죠. x 0 넣으면 어떻게 돼? x 0 넣으면 어떻게 돼? 양수야, 음수야? 뭐 그거만 하면 돼. 양수. 니 교수 인지 랠래? 아니요. 0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지? 네. 맞지? 그래서 0,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해? 그래프가 이래 그려질 거야. 이 정도만 알면 된다고요. 왜? 문제 써먹기 때문에 내가 해보는 거야. 알겠어요? 자, 10번. 유리함수 y는, 자, 이런 거는 평행이동은 대칭점하고 똑같다 했습니다. 맞죠? 빨리 합시다. 얘는 또 분량해야 돼. x-2죠? 네. 분자도 x-2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줬습니다. 풀면 플러스이니까 플러스 3 줘야 돼요. 그래서 x-2분의 3, 마이너스 1이가.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값은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맞죠? 그 다음에 얘 그래프는 여기에서 옮겨진 거잖아. 네. 그럼 이거의 대칭점은 0,0이가. 네. 이거의 대칭점이 2,-1입니까? 요거 봐도 되고 요렇게 봐도 되고. 맞죠? 네.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고 여기에서 여기로 움직인 거잖아 지금. 맞지?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오케이, 이거 다 더하래. 아닌데 그냥 구하래. 끝났네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자, 11번. 다음 유리함수 중에서 그 그래프가 평행이동에 의하여 y는 x분의 2. 자, 평행이동하면, 평행이동하면 그래프 모양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프 모양은 안 건드려져. 대칭점은 바뀌지. 네. 그럼 대칭점으로 보는 게 아니야, 이거. 맞지? 그럼 모양만 쳐다보면 되죠. 그럼 모양 바꿔 하면 전부 다 뭘로 바꿔야 돼? 분리형 다 해야 돼. 맞지? 맞나? 비례함수 알아야 되잖아. 자, 구합시다. 계산하면요, x-3, 여기도 x-3. 앞에 1이니까 생략 안 가고. 그 다음 뭐 있어야 돼? 플러스 2. 그때 요게 뭔데? 비례함수지. 맞지? 다 풀 필요는 없잖아. 자,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2. 그럼 얘는 2에 x 플러스 2가 맞지? 플러스 4니까 뭐 해줘야 돼? 빼기 3만 해주면 되지. 그럼 얘가 뭔데? 비례상수. 맞죠? 얘는요, y는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1. 맞나? 네. 이거 풀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되라 그러면 플러스 2. 이것도 비례상수. 문제에서 비례상수가 2로 나오는 그래프 찾으라며. 맞아요? 따라서 답은 길이. 됐나? 됐어요? 어렵나? 아니요. 12번. 자, 이 봐봐. 이 얼마나 쉬운 문제고. 이 그래프가요, x가 마이너스 1부터 쭉 가다가, 당연히 정의역이 시수 전체는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1부터 가다가 1 잠깐 끊기고 다시 가. 그럼 얘는 정거선이 뭔데? x는 1이지. 1은 안 만난다면 내가 x가 1이 나올 수가 없잖아. 1 집어넣으면 분모가 0 될거거든. 분모가 0 되는 수는 나올 수가 없거든. 혹시 나랑이 시끄러워서 기 맞고 있는 건가? 자, 일단 얘부터 정리하자. 그러면 쌤, 이거는 그래프 모양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맞지? 대칭점만 알아도 정의역 구할 수 있고 치역 구할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이거 얼마 돼요? 1,-2가 대칭점이 맞습니까? 네. 알겠어요, 지금? 이거 0 되는 거, 이거 b. 맞죠? 그러면 x는 1 뺀 전부 다예요. 맞나? y는 마이너스 2 뺀 전부 답니다지. 맞지? 네. 네.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나 온지 알아야지. 봐봐.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자, 그래프 그려줄게요. 그래프 그려줄 건데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는요, 감소하는 그래프이거나 증가하는 그래프 둘 중 하나예요.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는 아닙니다. 맞죠?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야.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 같으면 실제로 보면 계속 감소해요. 이쪽도 마찬가지. 감소하고 있어. 맞지? 이 심하였나? 왜 빨리 끝내기로 원하는 느낌이지? 아, 빨리 가세요. 자, 그래. 얘는 왜 웃는데? 자, 봅니다. 그래프 그릴게요. 그럼 식 분량 만듭시다. 그럼 얼마 돼? x-1이가? 네. 마이너스 2에 x-1이가? 네. 이거 갖다 풀면 뭐 나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나와. 근데 여기 뭐 있어? 4. 그러면 뒤에 뭐 붙어야 돼? 플러스 2. 그러면 쌤, 이 그래프요. 뻔해요. 웃지 마. 이래 이래 나오지. 맞지? 이게 지금 뭔데? x는 1. 요거 지금 뭔데? y는
마이너스 2지. 맞아요. 그래프 그립시다. 얘 양수예요, 함수야? 양수 그럼 1에 되나? 네. 맞죠?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가는 범위 안에서 1은 제외하는 거잖아. 그럼 실제로 범위는 뭔데? 마이너스 1부터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는 건데? 2까지. 2까지 가는 거가?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요 범위 구하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거 y 값 제로 구해보자. 실제로 그럼 요거 지워도 되죠. 요점 얼마인데? 2. 2콤마. 20으로 얼마야? 20으로 얼마니? 0. 맞나? 네. 요점 얼마인데? 마이너스 1집으로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래 나오나? 응. 맞죠? 이해했나? 자, 시험 구하라는 말은 뭔데? y 값만 구하면 되지. 응. 자, y 봐봐. y는요, 0보다 높은 쪽 쭉 계속 나오는 거 맞나? 응. 아, 그럼 y는 일단 0보다 크나? 맞죠? 또 있죠, 또. 또 뭐 있어? 마이너스 3보다 뭐예요? 작아지네. 맞죠? y는 뭐?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맞지? 상관없죠? 맞죠? 여기 갔다라도 가 있어서. 됐습니까? 되겠니? 그래, 그래프 개형 그려놓는 게 제일 편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은 좀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자, 유리수. 유리함수가 나왔어. 유리함수가 나왔는데, 얘가 2,6을 지났는데, 일단, 점을 지난다는 거는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에서도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냥 그 용도입니다. 알겠어요? 됐죠?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3, y는 1이에요. 끝났죠? 뭘 준 거야? 대칭점. 대칭점 얼마나 준 건데요? 3, 3, 2입니까? 끝났죠? 이거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3 돼야 되고, 이거 2 돼야 되나? 바로 이해됩니까, 지금? 네. 왜? 요거 0 대기하는 값이 3, 요거 b가 2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이 식은 이렇게 나오네요. y는 x-3에 2x 플러스 c, 요까지는 무조건 알아냈다는 거잖아. 그리고 아까 뭐 나왔어? 2,6 지난 다음에 대입하면 되죠, 이제. 요거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6은 2 집어넣으면 분모 마이너스 1 되고요.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c입니까? 네. 그러면 c는 마이너스 10인가? 네. 됐어요? 네. 끝났네. A 얼마인데요? A 마이너스 3이죠? 네. B는? B 어딨나? B. B 2. C는? 마이너스 10. 누구, 내가 그 약간씩 실수한다고 계속 뭐라 하면 안 된다. 자, 봅니다. 사람의 사양은 계산 실수를 할 수 있어. 요즘 눈이 좀 침침해져가지고. 자, 안 보이긴 하네. 자, 봅니다. 14번 봅니다. 자, 유리함수가, 자, 얘가 얘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이거 대칭점이지. 어차피 포인트는 대칭점이야, 맞지? 그럼 이거 대칭점 잡고 얘랑 비교하면 끝나지. 얘 대칭점 뭔데요? 1, A. 얘 대칭점 뭔데요? B, 5. 그러면 A 1이든, 그러니까 B가 얼마 되고? 1. A는 얼마 되고? 오, 뭐 이딴 문제입니다. 자, 패스. 그 다음 두 번째. 얘 대칭점 뭐야? 뒤에 거 보지도 않았어, 어차피. 대칭점 뭔데요? 1,2. 1,2지. 근데 이 그래프가 두 직선에 의하여 대칭이 된대.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어차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프가 뭔지 몰라. 내가 양수랑 가정하고 이렇게 치자. 그러면 이거를 대칭하게 만들어지는 직선 두 개는 있다 했다. 뭐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직선. 근데 걔는 항상 뭐를 지나야 돼? 대칭점을 지나면서 1이고 대칭점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다르게 얘기할게요. 대칭점만 알면 대입하면 성립합니까? 네. 이 직선 대칭점 지나잖아, 맞지? 맞니? 유리함수 파트 진짜 대칭점 100번도 넘게 얘기해 싶다. 대입해. 이거 1, 2 나오려고 하면 A 얼마인데요? 1. 아, 1. 자, 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B니까 B 얼마 돼야 돼요? 3. 됐습니까? 네.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 그래프를 이용하여 유리함수 10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됐나? 자, 어차피 중요한 건 뭐다? 대칭점.
요 점이죠. 맞지? 그러니까 얘는 뭔데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됐지? 그러면 자동 대분은 이거 1이고 마이너스 2인 거. 맞죠? 그러니까 대칭점 알면 끝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문제에서 B값 모르는데 하나 대입하면 끝나잖아. 네. 그래서 문제에서 어느 점 하나 줘요? 요 점. 요 점 뭔데요? 0, 마이너스 2. 자, X에 0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 나온대요. 그러면 B 마이너스 1 되겠죠. 왜냐면 이것도 0이니까. 맞죠? 1분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론, A는 얼마고?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 C는 1. 되겠죠? 네. 진행이 이해 안 됐나? 네 표정이 이해 안 됐나? 빨리 좀 해. 니 화장실 가고 싶다, 니도. 자, 문제 봅니다. X가 요런 범위일 때 유리함수의 최대와 최소 구하래요. 이게 지금 정의형을 주는 거거든. 그러면 2차함수씩 그대로 할 수 있죠. 인수분해 하면 얼마 돼요? X, X-2가 0으로 잡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X는 2하고요 0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이 말이죠. 포함해서. 근데 아까 얘기했어. 내가 이런 문제 나오면 꼭 알아야 되는 게 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란 말이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은 게 크면 그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야. 그 사이에 어떤 특정한 값은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니? 자,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얘는 x 플러스 1분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2에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5입니까? 네. 이거 이제 바로 나오나? 네. 그럼 얘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2가 되나? 네. 여기까지 돼요? 다 했네. 그러면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 2를 정근선으로 하고 요거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맞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얘가 음수잖아. 그럼 이래 그려지나? 네. 근데 범위가 어디예요? 0, 2. 0부터 2까지. 그러니까 0 집어넣는 게 가장 작고 2 집어넣는 게 가장 큰 건데 그냥 애초에 아무거나 집어넣어. 0 집어넣고 2 집어넣어서 큰 값이 최대라니까. 왜? 이 그래프는 굴곡이 없어요. 위아래로 가지 않는단 말이야.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또는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 값이나 때려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두 값 중에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야. 알겠니? 문제 요령을 알면 이런 거 필요가 없죠. 그래프 그릴 필요 없고 0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라고. 알겠어요? 그렇게 판단하면 되고 그래프 그리면 좀 더 정확성이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대입만 하겠죠. 지금은 이렇게 풀더라. 일단 대입해봅시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분의 4-2 1위가 네. 0 집어넣으면 나라 바꾸고 마이너스 3. 따라서 마이너스 3일 때가 아니 그러니까 X가 0일 때 마이너스 3으로 최소 X가 2일 때 3분의 1로 최대가 되겠죠. 맞지? 어차피 내가 아는 그래프는 이것만 보면 되니까.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최대 최소는 나왔어요. 최소 최대죠. 그 다음 17번. 자, 이 그래프와 얘가 만나지 않는데. 자, 생각해. 봐봐.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그래프가 있어? 자, 이거 그래프까지 쳐놓고 하자. x-1에 2에 x-1이가. 맞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플러스 2가. 따라서 얘는 x-1분의 1 플러스 2입니까? 맞지? 그럼 이거 정근선 또 이렇게 끌 수 있지? 맞지? 그럼 이거 x1이가 이거 y2다 맞지? 네. 그리고 애함수니까 이렇게 꺼지겠네. 네. 됐어요? 근데 어떠한 직선을 지나? 그 사이 되죠. 어떠한 직선이 얘를 지난다 맞지? 맞나? 근데 얘는 무조건 뭘 지나는 직선입니까? 이거 정점이 뭐예요? 정점. 아니 아니 누가 직선의 방식이 정점 몰라? K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지나는 점 뭔데요? 에이 이러면 안 되지. 수학상 어? 0,2죠. K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인가? 맞지? 그러면 K에 대해 K값에 관계없으라고 하면 K 옆에 붙어있는 놈이 0 돼버리면 K값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얘는 0이 돼버려. 맞지? 그럼 K값에 관계없이란 말을 쓸 수 있잖아. 그러면 X에 0 집어넣어보면 Y가 얼마 돼? 2. 2.
0,1을 지나는 점이잖아. 누가 이런 거 많이 했잖아. y는 k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1,3이지. 왜? 얘가 0 돼버리면 k값에 감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3 나오니까 y 맞죠? 요건 이거보다 이게 더 쉬운 거죠 원래는. 자 일단 얘는 무조건 뭘 지나는 직선인데 0,2 지나면 돼. 맞나? 자 이거 x축 이게 y축이니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지. 됐어? 이거 0,2였는데요 여기 있습니까? 네. 맞나? 네. 그럼 이거 나오면 이거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이게 벌써 이런 거 나와. 이게 지금 몇 번이죠? 아 이거 문제 어렵게 나왔네요. 자 이거 이 정도는 이제 문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라 기본에서 약간 더 벗어났어요. 자 본다 보자. 일단 직선부터 판단해. 쌤 이 직선이요 기울기가요 지금 요런 식이 되면 이게 요런 식이 되면 뭐가 돼요? 안 만나지? 네 맞지? 일단 기울기가 음수예요 음수요? 음수. 자 그 다음 기울기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됩니까? 네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 이렇게 나오죠. 만나지. 그럼 일단 기울기는 양수는 아니야. 그럼 K 범위를 내가 뭐할 때 일단 K는 0이 돼도 돼? 안 돼? K 0일 때 성립합니다. K가 양수일 때 성립 안 하죠. 근데 K가 음수라고 해서 다 성립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K가 음수면 이것도 음수거든. 맞죠? 이것도 음수죠. 하여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도 되지. 그럼 언제가 여기서 뭐 할 거야? 만나겠지. 맞지?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떠한 예랑 어떠한 예가 있는데 얘가 기본적인 2차식 형태로 가진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얘기할게요. 어떠한 2차식과 1차식이 있었어. 곡선을 가지고 있는 얘랑 얘를 연립했더니 해가 하나 나왔대. 이 말은 연립한 식이 완전제곱식을 가진다는 말이고 연립한 식 자체가 완전제곱식이라는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쭉 내려가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은 이 직선과 이 곡선이 만났을 때 맞지? 연립했을 때 한 배씩 뒤있으면 어떻게 나온다? 0 된다 이 말이잖아. 맞아요? 근데 이거는 좀 그래. 이 문제는 조금 누가 설명 안 해놓은 거 좀 어렵게 나와버렸네. 자 일단 두 번째 만난다는 가정을 해봅니다. 내가 자 만난다 가정 해볼게요. 이렇게 만난다는 가정 해버리면 식이 어떻게 되죠? 뭐랑 뭐랑 같다? x-1이랑 x-1분의 2x-1이랑 뭐랑 같다? kx 플러스 2가 뭐하다? 만난다는 거지. 맞지? 이 만나는 교점이 몇 개가 나오는데? 한 개가 나오면 되지. 무슨 말인지 돼요? 자 이거 정리합시다. 양변에 x-1 곱하면 x는 1은 안 들어갈 거야. 그러면 2x-1은 kx 이거 아 kx죠. 이상하다. 1차식이 나오네. 자 그러면 kx 플러스 2랑 x-1입니까? 네. 맞죠? 이거 정리하면 얼마 나오죠? 오른쪽 kx제곱 플러스 2-k가 네. 맞아? 마이너스 2되고 이게 2x-1입니까? 자 여기까지 넘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네. kx제곱 요거 2 넘어갔어. 그럼 마이너스 2 되나? 마이너스 kx 되나? 네.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0 되나? 네. 이거의 해가 어떻게 나오면? 하나. 중분이 되면 한 점에서 만나지. 네. 맞지? 근데 나는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그러면 안 만나려고 하면 이거의 해가 없으면 되지. 그러면 판베시 D가 0보다 작으면 되죠. 맞죠? 그럼 판별식 뒤 있으면 어떻게 돼요? 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K가 0보다 작으면 되나? 네. 자 이거 계속 정리합니다. K 묶어내면 K 플러스 4가 0보다 작으면 되나? 네. 따라서 K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4하고 0 사이네. 네.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얘 첫 번째 성립하는 거 두 번째 얘 맞지? K가 양수는 안 되고 마이너스 4보다 작아도 안 되지. 됐나?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K는? 마이너스 4보다 큰데요. 0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 조금 헷갈리게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왜 내가 얘기했었냐면 무리함수하고 유리함수를 같이 배우게 되면요, 같이 배우게 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나와요. 유리함수만 할 때는 크게 언급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나와도 풀 수는 있어야 되죠. 이거는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프 그리고 아 얘가 양수일 때는 무조건 만나고 이게 조금이라도 내려가버리면 언젠가 6끝하고 만나면 맞죠. 그러니까 0일 때는 안 만나고 음수일 때도 안 만나는데 언제까지 쭉 가다 보면 K값이 마이너스 4일 때 딱 한 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근데 K는 마이너스 4가 안 되면 되죠. 맞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옆에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왔네요.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자 두 번째 합성이네요. 자 일단 잘 봐봐. F100일 나왔다는 말은 100 한번 합성하는 거잖아. 맞지? 실제로 합성하란 말이야. 규칙 찾으란 말이야. 규칙 찾으란 말이죠. 추정하는 문제입니다. 추정하는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무조건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고 내신 문제에서도 언급은 합니다. 단 내신 문제가 모의고사의 문제 유형하고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문제들은 꼭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 어차피 규칙만 찾으면 되잖아. 자 본다. F를 한 번은 F1, F를 만약에 1과 2 하면 이건 3된다는 말이지. 맞죠? 1과 2라면 2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규칙부터 잡읍시다. 쌤, F1은요, X는 치울게요. F1은요, 자가 X-6은 X플러스입니다. 맞니? 자, 요거 요렇게 놔두기 조금 귀찮으면요, 분리형으로 쪼개서 계산해야 돼요. 알겠니? 근데 뭐 본분수 우리 배웠으니까 본분수 써볼 겸 쌤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2는요? 잠시만. 자 F2는요? 자 봐라. X자리에 얘 한 번 더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본분수 쓴다 했어요. 그러면 x-1분의 x 플러스 1 빼기 1 어? 자리가 없네? 없어져. 자 x-1분의 x 플러스 1 더하기 1 이겁니까? 네. 맞죠? 자 통분합시다. 번분수 기억나죠? x-1분의 뭐 돼요? 이거 통분하면 x 플러스 1에다가 x-1을 빼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가? 그 다음에 얘는 x-1분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네. 맞죠? 우리 번분수 계산할 때 쌤 약분은 어떻게 된댔어요? 분자 분자 약분 됩니다. 분모 분모 약분 돼요. 알겠니?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날라가라. 네. 그러면 요렇게 두 개 곱한 거, 요렇게 두 개 곱한 거 한번 박자니까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네. 근데 얘 지금 얼만데? 2 2분의 분자는? 2x 2x죠. 어? 얼마 나왔어요? x 이게 F2네. 그러면 선생님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 X에다가 얘 갖다 집어넣으면 되지. 맞나? 알지 알지. F2를 F에 집어넣으니까 X를 여기 집어넣으면 되지. 맞아요? 그럼 얼마 돼요? 그러면 똑같이 나오나? 다시 봐봐.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X고 세 번째가 얘가 나왔어. 이거 다시 또 이거 여기 집어넣으면 이거 아이가?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얘 자리에 얘를 한번 X 자리에 얘를 한번 더 집어넣으면 X가 나왔어. 맞지? 두 번째 얘를 다시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얘가 나왔어. 다시 얘를 다시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다시 이거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이 말은 쌤 홀수는 전부 다 이런 모양 나오고요 짝수는 전부 다 X로 나와요. 이 말이죠. 맞니? 이해됩니까? 아 따라와서 쌤 fx는요, fn은요, 자, 홀수일 때는 x-1분의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단, 얘는 n이 뭐일 때, 홀수일 때, 여기는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서술의 문제.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규칙을 누가 찾았다는 거예요. 알겠니? 자,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식 구하라. 이거 홀수죠? 네. 여기 집어넣으면 되나? 네. 그러면
10 빼기 1, 10 더하기 1 해서 얼마 돼요? 5분의 10이 되겠죠? 정리 이해 되겠습니까? 19번 봅니다. 역함수 나오네요. 아까 내가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원래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y랑 x랑 바꾸면 된다 했나? 맞지? 근데 식이 좀 귀찮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어? 어떤 놈 두 마리 위치 바꾸고 부호까지 바꾸면 된다 했지? 그게 뭐야? 얘들 둘이야, 얘들 둘이. 알겠어? 얘들 둘이야. 그러면 자, 쌤 이거는 f랑 그 f 인버스 f의 역함수가 같다라고 나왔잖아. 그럼 1번 정리할게요. fx는 얼만데? 지금 x-1분의 ax 플러스 3인데요 f 인버스 x는 얼만데요? x 자, x 플러스 3 이건 그대로 하고 a 내려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올라가면 플러스 1의 x죠. 맞지? 얘인데 얘들 둘이가 뭐하다? 같대. 그러면 얘들 둘이가 똑같은 모양 나와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얼마예요? 1 되겠죠. 이거 끝나는 문제죠. 2번 이거 쌤, 이거는 쌤이 알려준 요령이잖아요. 이거 x, y 위치 바꿔서 내가 정리해서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학교에서 아마 이렇게 해줄 겁니다. 알겠어요? 됐니? 2번 봅니다. fx는 자 x-2분의 2x 플러스 1일 때 f.gx는 x래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쌤, 얘 보니까요. 여기 x가 나왔어요. 근데 x가 아까 여기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 두 개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얘들 둘이 신경 안 쓴다는 말은 F랑 G랑 합성하면 날아간다는 말이죠. F랑 G랑 날아간다는 말은 F.G가 I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항등함수. 맞아요? F.G는 I입니다. I.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이거 보고 못 찾으면 문제 못 풀어. 쌤, F는요, G인버스랑 같아요. 또는 F인버스는요, G랑 같다는 말입니다. 근데 얘들 둘이가 지금 뭐하고 있다는 말이야? 역함수 관계입니다 말이야. 그래야 두 개 붙으면 없어지거든. 그래서 X만 딱 남거든.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고. 알겠어요? 그럼 아 F랑 G는 뭐구나? 역함수 관계구나. 이해돼? 그럼 다시. 그러면 쌤 FX가요 지금 문제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인데 역함수에 관한 문제인데 밑에 거는 위에는 이렇게 보여줬지만 얘는 역함수에 대한 전제를 읽어보고 풀어라 라고 준 거고 찾아라 라는 말이거든. 맞지? 자 2번 FX가 아까 뭐였어? x-2분의 2x 플러스 1이죠. 따라서 f 인버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g죠. 맞죠? f 인버스랑 gx랑 같기 때문에 gx는 어떻게 돼요? 위치 바꿉니다. 여기 x 여기 플러스 1 그대로 있고요. 얘 내려오면 얼마 돼요? 이게 뭐예요? 똑같죠? 똑같죠 이거 지금 보니까 f랑 g랑 똑같은 식이야. 역함수 써보니까 됐니? 자 끝났네. 문제에서 말해. G3. G. 더트 G3으로 했죠. 그러면 얘는 쌤 여기 3 집어넣을게요. 그럼 G에 얼마 돼야 돼? 3 빼기 2. 6 더하기. 다음에 얼마 돼요? G 7 됩니까? 맞아요. 또 여기 또 집어넣읍시다. 또 집어넣으면요. 7 빼기 2. 14 더하기 2가 5분의 얼마 돼요? 15.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얼마? 3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네.